자, 인터셉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오른쪽 뭐지? 없네. 아더에 레가시 STS 레가시 프로젝트. 이게 뭐지? 그냥 공일 할게요. 공일 인터셉터. 응? 아니지. 얘는 레가시 스프링 레가시 프로젝트.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01 인터셉터 OR인가?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넥스트 하시고요. com.human.ex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새로 그냥 만든 거예요. 새로 인터셉터 실행해 봅시다. run as run on server. 자, 인터셉터는 특정 주소를 들어갈 때 얘가 메시지를 가로채가지고 특정 작업을 하는 거예요. 뭐 설명을 하면 좀 어려운데 코드를 보면 뭐 간단해요. 자, 우리 인터셉터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요거 여시고요. 자바에 소스 가셔가지고 여기다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오른쪽 new 패키지 com.human.interceptor 잘안 보이죠? 뭐였더라? 1번이었나? 이거 어떻게 확대하더라? 희한하네. 오, 됐다. 인터셉터 됐죠? 인터셉터 만들었고요. 자, 이거 클래스 만들어 봅시다. 자, 여기 오른쪽 클릭 new 클래스 하시고요. 우리 무슨 이름을 모르고 지어야 될까? 유저 인터셉터 이렇게 쓰고요. 인터셉터.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클래스인데, 그 클래스도 여기 있네. 슈퍼 클래스에다가 얘가 뭐였더라? 아니, 그냥 만듭시다. 이거 피니시 해가지고 만듭시다. 여기다가 씁시다 직접. 왜냐면은 extends handler interceptor adapter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임포트 합시다. 저장하시고 요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얘 특정 사이트 들어갈 때 인서 뭐 A 이렇게 요청하면은 A를 요청해요. 그러면은 요거
누가 A 요청할 때이 들어가기 전에 뭐 하고 싶을 작업 있고 다 들어가고 나올 때뭐 하고 싶은 작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기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 하는 게 골뱅이 오버 라이드 하고요. 오버라이드 저뭐안 해줘. 이거 안 써줘도 되긴 하는데 인포트가 안 되네. 좀더 씁시다. 퍼블릭 보이드 아니요 퍼블릭 불리언 프리 핸들 HTTP 서블릿 리퀘스트 HTTP 서블릿 리스판스 얘는 리퀘스트 해야 되겠다. 리퀘스트 만들었어요. 인포트 해야죠. 엄청 많네. 이게 매개변수가 몇개더 있어요. 매개변수가 되게 몇개더 있어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핸들러 하고 모델 앤드 뷰 모델 앤드 뷰 들어오죠? 익셉션 잘못 썼네. 아니, 자 이거 너무 아 잘못 썼네. 포스트를 썼네. 이거 복사해가지고 하나 더 만듭시다. 하고 위에 거에 뭐두줄 쓸까? 위에 거좀손 볼게요. 위에 거 보이드 포스트 핸들러 임포트 합시다. 얘는 얘가 없어요. 마지막 거 없어요. 하고 일단 리턴 트루 합시다. 간단하게 찍어볼까요? 시스템.out.println 해가지고 포스트 얘는 previous
자, 뭐 매개 변수가 많은데 간단하게 확인해 보면 포스트 핸들, 프리비어스 핸들, 어떤 사이트 요 인터셉터 핸들러 인터셉터 어댑터를 상속받아서 재정의한 클래스에 요 두 메소드를 재정의하면 특정 사용자의 요청에 대해서 요 인터셉터를 이렇게 걸면 이 요청 처리하기 전에 얘가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처리하고 나서 얘가 실행이 되고요. 그런 작업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 작업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컨트롤러에 가셔가지고 사이트 하나 만들어 봅시다. 여기 보면 홈 컨트롤러 가셔가지고 여기다 추가합시다. 사용자가 이거 하나 복사하셔가지고 스타트 원 스타트 원 페이지 스타트 페이지? 시작 페이지 이렇게 하면은 쓸모없는 거 지워버립시다. 스타트.jsp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홈 뷰 가셔가지고 이제 요 스타트 뷰 만드셔야 되겠죠? 여기다 한번 찍어볼까요? system.out.println start page. 자, 요거 하고 페이지 보여줍시다. 만들어야죠. 홈을 복사해서 start .jsp 이렇게 만들면 되죠. 자, 그래서 실행해가지고 스타트 주소 넣으면 요 스타트 페이지 나올 거예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interceptor run as run on server 여기다가 스타트 이렇게 넣으시면 스타트 페이지 나오죠? 이거 이름 뭐 써볼까? 여기다가 헬로 월드가 아니고 스타트 그리고 달러 리절트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합시다. 리절트는 달러 리절트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자, 실행해 가지고 또 요 스타트 한번 요청해 봅시다. 해 가지고 여기 스타트 자,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근데 뭐 값이 없어서 안 나온 거죠? 값이 없어서 안 나온 거고요. 뭐가 우리 얘가 출력이 됐죠? 당연히 얘를 요청했으니까 요거 찍히고 뷰를 연결해 준 거죠.
자, 근데 우리 지금은 인터프레터가 적용이 안된 거예요. 적용이 안 되니까 다른 작업이 없죠? 그대로 요청해서 얘를 처리해주고, 그다음 어떻게 돼요? 얘 화면을 보여주고 있죠? 뷰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우리가 인터셉터를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요 금방 만든 유저 인터셉터를 적용시키면 아마 스타트 페이 주소에 적용시키면 스타트 주소 가기 전에 얘가 출력이 될 거고요. 해당 페이지에서 얘가 출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처리 다 끝나고 나서 얘가 출력이 되는, 여기 순서대로 출력이 될 거예요. 1, 2, 3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인터셉터를 추가해 봅시다. 이제 어디서 추가하냐면 XML 서블릿 서블릿 컨텍스트에서 한번 추가해 볼게요. 자, 쭉 가셔가지고 스프링 서블릿 컨텍스트 가셔가지고 여기 한번 추가해 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만든 인터셉터를 생성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빈 빈즈 하시고요. 빈한 다음에 클래스 우리 만든 휴먼 점아 컴이죠? 컵점 휴먼 점 EX 점 인터페이스 유저 인터페이스네. 유저 인터셉터 EX가 아니에요? EX 아니구나. 휴먼 점 인터셉터 점 유저 인터셉터 박스다. 됐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요거 아이디를 줍시다. 아이디는 유저 인터셉터 이렇게 선언했어요. 자, 요거 생성한 거죠? 빈으로 객체로 생성한 거예요. 그다음에 인터셉터를 선언할 거예요. 여기 다음 줄에다가 인터셉터 태그 안에 넣으시면 돼요. 인터셉터스 이렇게 하고요. 요 안에다가 저걸 연결해 줘요. 빈즈 RLF 빈은 유저 인터페이스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유저 인터셉터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여기다가 인터셉터 할 주소를 써줘요. 매핑 패스는 유저 아니지? 뭐였지? 스타트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앞에 EX 붙여줘야 되나? EX 붙여줘야 될것 같아요. 아닌가? 자, 이렇게 해봅시다. 안 붙여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닫아줘야 되겠죠? 이거 실행해봅시다.
얘 에러 났네. 일어났나요? 나는 여기 뭐 잘못된 것 같은데? 자, 안 나시는 분은 주소 들어가 보세요. 아, 이거 저기를 안 썼네. 이거를 인터셉터로 감싸줘야 돼요. 아, 이거 안 나신 분은 정말 안 나는 건가? 이거 안 감쌌네요. 됐네. 됐죠? 자, 되신 분들은 이제 주소 스타트 넣어봐야죠. 스타트 찍히고 큰소리 해보면 어때요? 이게 앞뒤로 이게 찍혔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스타트 페이지 오면 자동으로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다 됐죠? 아이고, 안 보이네.
자, 됐죠? 여기다 하나 더, 페이지 하나 더 추가해 봅시다. 맵핑 패스는 엔드 합시다, 엔드.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요? 뷰 추가해야죠. 스타트 복사해서 컨트롤 V 해가지고 엔드 합시다. 엔드. 엔드.jsp.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여기 엔드 페이지 바꿉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홈 컨트롤러 가셔가지고 이거 복사해서 엔드도 만듭시다. 복사하셔가지고 스타트 있고 엔드 만드시다. 엔드 페이지 저장합시다. 그러면 이제 엔드를 요청해도 똑같이 뜨겠죠? 얘는 왜 이렇게 떴어? 자, 이거 A는 놔두고 요 엔드에서 데이터 좀 담아 봅시다. 모델 점둘다 담을까? 모델 점 add attribute result to be 이렇게 쓰고요. 데이터 담는 거죠? 위에도 한번 뭐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니다. 이거 result 아니 이거 to be가 아니고 end data end data 위에는 start data 이렇게 요청할 때 데이터를 담아서 요청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인터셉터 가봅시다. 인터셉터 가셔가지고 아까는 그냥 찍기만 했는데 다른 작업 좀 해봅시다. 오, 복잡한 작업이 있는데. 여기서 포스트에서 여기서 뭐 코드 좀 기술해 봅시다. 위에 하나는
여기선 오브젝트 리졸트는 모델 앤드 뷰 점 겟 모델 점 겟 리졸트 이렇게 해봅시다. 샌드 리다이렉트 하고 다 무조건 A로 가게 할까? 스타트로 가게 해볼게요. 얘는 뭐 다른 것들 뭐 하는 건지 한번 쳐보고 있네. 핸들러 메소드 여기 대문자로 썼네. 이거 소문자로 씁시다. 문자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뭐. 스프링으로 하세요. 잘못했나? 스프링이 아닌가? 스프링 아니네. 컨트롤 Z 합시다. 스프링이 아닌가벼. 랭스 점 리플렉트 하고 두 개 한번 찍어볼게요.
EX 추가했어요? 잘못했네. 잠깐만요. 자, 여기까지 하고 밥 먹고 와서 합시다. 이게 뭐 루프를 도네.
자, 식사로 가세요. 자, 사진 찍고 갑시다. 준비하시고 사진 찍었어요. 그래요. 먹고 있잖아. 에이, 다이어트 하세요? 그렇고 그렇고. 맛있게 먹어요. 네.
잘 신호 보냈어요?